혹독했던 겨울이 가고 노르웨이에도 여름은 찾아왔다. 이곳에서의 여름이란 긴 겨울 동안 못 받은 햇빛을 받기 위해 아이도 어른도 모두 다 밖으로 나와서 사람 사는 소리가 들리는 계절이다. 그 중에서 특히 반가운 여름의 소리는 바로 이 아이스크림 차가 오는 소리. 동네를 돌던 차를 멈춰 세워서 아이스크림을 구입해 본다. The first time, yeah, buying one here. 뭘로 사야 되나? 밤멜론. 수박과. 노르웨이 여름은 해가 나면 덥고 그늘이 지면 또 추워서 패딩 조끼와 반팔이 공존하는 덥기도 춥기도 한 여름이지만. 아빠 하나 줘요. 아이스크림이야 털장갑을 끼고 먹어도 맛있으니 되었다. 소리만 들어도 반가운 아이스크림차 소리가 멀어지자 이웃집 마당에서 열린 파티 소리가 귀에 들어온다. 그렇네, 파티의 계절이 돌아왔다. 마침 돌아온 아이 친구의 생일 파티 날, 이곳에 와서 생일 파티는 처음이라 아이도 부모인 우리도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던 중에 몹시도 반가운 존재를 발견했으니 풍선이다. 네, 바로 지금이에요. 어서 당신의 작은 달란트로 아이들을 기쁘게 해줘요. 삐천들은 각종 교회 행사에 참여하다 보면 이런저런 잔재주가 된다. 요렇게 요렇게 해가지고 목사는 풍선개를 만든다. 개말고는 만들 수 있는 게 풍선을 두어 곳만 꾸미면 되는 왕관이 전부이지만 그것도 좋아해주니 얼마나 좋은지. 목사의 잔재주가 소문이 나서 아이들이 몰려들자 맛있는 소세지를 바로 눈앞에 두고도 그거는 한 번에 먹을 틈이 나질 않지만 해줄 수 있는 것이 있는 게 복이다. 열심히 만들고 또 만들다 보니 이 장기술 배우려는 분도 다 생겨났다. 국제제자네, 국제제자. 목사가 제자를 양육하는 사이 한켠에선 페이스 페인팅이 시작되었다. 교회 청년부 시절에 해본 적이 있는데 나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우선 우리 딸 얼굴에 시험 삼아 그려본다. 이 정도면 뭐 스티커로 꾸며주면 그럴듯해질 것이다. 자, 친구 이리 오렴. 분홍 고양이를 그려달라고 했지? 이모가 마음을 담아서 그려줄게. 다시 한번 말하지만 해줄 수 있는 게 복이다. 복. 생일 케이크보다도 인기가 좋은 아이스크림을 하나씩 받아든 아이들은 놀이터에 자리를 잡았는데 자기들 힘만으로는 부족한가 보다.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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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금 전까지 풍선개를 만들던 아빠는 이제 놀이기구를 돌린다. 또 해주고 싶지만 아빠에겐 또 할 일이 있으니 생일 파티 하이라이트인 피냐타를 달아야 한다. 생일인 아이의 부모님이 달면 되지만 크리스천한테 니일 내일이 따로 있나? 그저 내가 좀 도움이 되겠다 싶으면 하는 거다. 피냐타 속에 든 간식들을 줄 준비를 하느라 아이들은 분주해졌다. 꽤나 간단하게 만들어진 피냐타이지만 힘을 모아서 두드리다 보면 결국은 열린다. 아빠 엄마는 뭐라도 해줄 수 있는 게 있어서 좋았고 아이는 받는 게 있어서 좋은 파티가 끝났다. 하지만 우리에겐 더욱 기쁜 파티가 기다리고 있지.
여기저기서 모은 카펫들을 성전 바닥에 이어 깔고는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이다. 우리는 이 좋은 여름날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딴 생각하지 말고 목사님 보기로 약속해요. 가위바위보! 프로그램에 참여도 잘하고 기도도 잘 드리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밥도 잘 먹고 밥감놀이도 신나게 잘 목사님이 제일 신나게 잘한다. 어지러워. 너무 높아. 이건 자신의 부하기 위해 견장하여 몸이 숨기거나 귀에 언니가 책 읽어주는 소리를 듣다가 다 같이 성전에서 잠드는 밤이 참 좋은 여름이다. 여름이다. 교회 앞마당에 핀 꽃을 강대상 옆에 툭 꽂아 장식할 수 있는 찬양이 절로 나오는 여름이다. 우리 주께 맡기세. 제가 알지 못하지만 각 가정에 있는 모든 상처와 아픔들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고 이 좋은 여름에 우리는 더 좋으신 하나님을 집 안에서 예배하고 마당에서 난로불을 피워놓고 예배하고 생각해보니까 아 교회 본질은 거기 있는 교회 아니라 And for your grace 다른 언어로 예배하고 다른 청정물하고도 같이 예배한다. 아멘. 아멘. 예배 후에 선물로 주신 직접 기르신 귀한 오이와 배추는 그대한테 주면은 그대가 바자회 때 집사님들께서 남겨주신 김치 양념이 있으니 한 번쯤은 그대가 해볼까요? 선생님 주신 배추 두 포기 는 그렇게 겉절이가 되었다. 우와. 자연이 주는 선물들로 가득한 여름이다. 잘 익은 거 이번 주까지 못 버틸 것만. 응? 이날 아주 빨간 것만. 올해도 교회 앞마당에는 빨간 선물들이 열렸다. 따서 바로 도시락통에 담고 몇 발자국만 걸으면 다른 선물이 여기 열렸다. 조그만 딸기도. 아이가 조그만 딸기라고 부르는 건 여기 많다. 와, 어머 이거. 이 뱀딸기. 딸기랑 같이 담아 주어서 오늘의 유치원 도시락을 완성했다. Very good. Very good. 그럼 자연이 싸준 도시락. 맛있게 먹어. 주일에 성도님들께 드리고 싶어서 주일까지 두면 떨어질 만한 것들로만 먹고 사는데 아니 아니 저 갈매기들이 우리 성도님들 체리를 다 따먹고 있네. 갈매기야! 체리나무의 잔내에 온갖 새가 모여들 무렵 우리는 교회 마당 귀퉁이에 심어두었던 열무를 거두려고 모였다. 한국에 살 때는 만져본 적도 없는 날 열무를 성도님과 함께 뽑고 다듬고 있다니 노르웨이 와서 경험치가 는다. 올해는 다행히 까치가 안 달았더네. 그죠? 까치 있어. 까치, 갈매기, 참치 다 먹어요. 다 먹어? 그럼 빨리 따야 되는데 익으면 더 달라도 느낀데. 익으면? 탐내나죠. 예배도 없는 날 오셔서 큰 수고를 해주시는 집사님 덕분에 우리 교회 식구들 모두가 귀한 열무김치를 맛보게 생겼다. 가지라고 좀 많이 뿌리나? 이 정도만 뿌리주면 돼, 여름에. 아, 솔솔솔. 많이 뿌리자, 응, 솔솔솔. 집사님의 비법과 마음으로 버무려진 열무김치가 맛있게 익어가는 여름이다. 맛있는 여름은 계속되어서 얘들아, 체리 따자. 체리가 맛있게 마시던 주일에 주일학교 아이들을 데리고 체리 따기 체험을 열었다. 아이들이 작은 손을 뻗어 하나하나 따고 있는 걸 본 아빠 지사님들이 나선다. 높은 곳에서 햇빛을 잘 받은
저 빨간 체리들이 내려온다. 나무를 타고선 사다리보다 더 높게 올라가신 분도 등장했다. 이게 노르웨이에 있는 한인교회의 여름 풍경이다. 무거워진 가지를 치기도 할 겸 아이들 직접 손을 트리도 따게 해줄 겸 가지를 하나 자르고 있으려니 아이들은 벌써 신이 났다. 체리나무 가지 하나에 두루루 달려간 아이들이 귀엽다 너네. 진짜 귀엽다. 한국에서 살 때는 아이를 데리고 어디 체험 한번 하려면 일찌감치 예약을 해두고 멀리까지 가야지도 썼다. 그런데 주인의 배후에 교회 앞마당에서 하는 자연체험이라니 감사를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다. 근데 제일 많이 잤어. 너네 손 좀 봐. 너네 손 귀여워. 너무 귀여워. 애들 이것도 하는 거. 그런데 얘들아 그거 아니? 저쪽에 딸기도 있다. 어짜? 가져가 주세요. 뭘 먹지? 우와. 이봐라. 우와. 이거 예쁘지? 먹어봐. 속에도 빨개 이거. 네? 먹어봐. 어. 짠. 우와 역시. 오 짧은데 엄청. 교회 비어 유기농 베리 세트가 완성이다. 다들 나눠서 가져가시게 하고 교회 안으로 들어왔는데 아까 나무에 올라 책을 따시던 성도님께서 필요한 조금만 가져가시고 다 남겨주고 가셨다. 감사합니다. 그럼 이건 또 다른 분들께 전달해 드릴게요. 비가 한참을 내리다 그친 어느 여름날의 밤, 이번에는 또 산딸기가 익었길래 마당으로 나왔다. 누군가 말했었다. 여름의 교회 마당은 마치 에덴 동산 같다고. 그러게 말이다. 이만큼 잘 어울리는 표현이 있을까 싶었는데 또 누군가가 말한다. 지금 밤 9시인데 천국에 와 있는 것 같아. 정말 천국 같다. 무얼 먹을지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천국 같은 여름이다. 블랙커런트도 주렁주렁 열려서 시시때때로 비타민 섭취하기에도 참 좋다. 그리고 지난번에 집사님께서 담궈주신 열무김치는 잘 포장해서 성도님들께 나눠드리기로 했다. 목사가 예배를 인도하는 동안 사모는 성도님들께 드린 열무김치를 챙긴다. 부디 다들 맛있게 드시기를 기도하면서. 아 여름이다. 에덴 동산 같고 천국 같은 노르웨이의 여름이다. 이제는 체리가 다 익을 대로 익어서 아주 검붉은 색이 되었다. 오 진짜 많아 진짜 많아. 손 닿는 대로 닿다 이제. 이제는 다 따내야 하는 가장 당도가 높을 체리들은 교회 잘 나오시지 못하는 분들께 가져다 드려야겠다. 체리는 끝이 났어도 아직 드릴 것은 많이 남았다. 지난번에 씨를 뿌려둔 채소들이 거둘 때가 되었다. 이제 상추도 드릴 수 있고 쌈갓도 드릴 수 있고 깻잎도 드릴 수 있겠다. 나는 좀 흠 있는 애들부터 얼른 먹어요. 그래야지 아빠? 성도들이 또 좋은 거 따가시지. 그리고 잘 자란 깻잎 뒤로는 사과가 열렸다. 잔뜩도 열렸다. 이런 에덴 동산 소리를 듣지. 그 중에서 우리는 이거 봐. 떨어진 건데 괜찮아. 씻어서 먹으면 돼. 떨어졌지만 버리긴 아까운 상태이거나 조금 상했네. 새가 먹었나 보다. 흠이 있는 걸 딴다. 사과나무 옆에는 자두나무도 있어서 주위까지 뒀다간 떨어질 것 같은 것들로만 몇 개를 따본다.
아파트는 딴 자리에서 맛을 안 보기가 어렵지. 톡톡 떨어진다 단물이. 진짜 맛있다. 자두도 몇 알 담아서 매일같이 스무디를 만들어 먹고 있는 여름이다. 흠이 있는 부분들부터 발라내고 유일하게 구입한 바나나에 앞마당 자두, 앞마당 사과, 산에서 직접 따온 블루베리를 넣고 요거트를 넣어 갈아먹는 최고라니까. 하나님이 만드시고 길러주신 나무 덕분에 목마를 일이 없는 여름이다. 간식 주세요. 간식 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당이 떨어진 목사가 간식을 찾아가며 집중하는 건 새로 만들어질 교회 찬양단 준비. 그동안 없었던 교회 찬양단이 만들어졌다. 나이도 상관없고 어떤 악기라도 상관이 없다. 그저 하나님을 찬양하고픈 마음만 있으면 되는 우리 교회 찬양단이다. 그때 몇 개 먹을 거예요? 가는 여름이 아쉬워서 마당에서 밥이라도 한 번 더 먹어본다. 그냥 교회에 있는 돗자리를 하나 펴고 앉아 그릴에 구운 소세지에 마당에서 키운 열무로 담근 김치면 특별히 다른 반찬들이 없어도 밥맛이 이렇게나 좋다. 좋다, 감사하다를 입에 달고 지낸 여름이었다. 와, 너무 좋다. 그지?